귀네 카운티 공립 도서관 둘루스 지점이 지난 주말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네 카운티 도서관의 빅토리아 호킨스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둘루스 도서관 재개관 의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with this new building is the possibility to have more spaces and more resources and more access for the community to millions of materials and things that the community can use to grow. 둘루스 도서관은 지난달 개관 이래 도서관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도서관 측은 오픈하우스 행사를 맞아 영어와 스페니쉬 그리고 한국어 등으로 도서관을 소개하는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둘루스점에서 근무하는 아이리스 최 사서는 30년의 역사를 가진 둘루스 도서관이 현대식 친환경 건물로 새롭게 세워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사무실, 공공장소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오픈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30년이 넘어서 옛날 올드 둘루스가 저희가 둘루스 포스트 오피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아이리스 최 사서는 둘루스점에 소회의실과 스타디움도 마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둘루스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만한 스터디룸이나 미팅룸이 없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근데 지금은 저희가 10명에서부터 120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팅룸이 마련되어 있고요. 스터디룸도 리졸브 하시거나 아니면 워킹베이스도 괜찮아요. 이날 오픈하우스 행사에서는 특별히 낸시 해리스 둘루스 시장이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해리스 시장은 인터뷰를 통해 둘루스 다운타운의 도서관이 새롭게 세워져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I'm just filled with so much pride. We are excited that we are able to offer a walkable downtown library because so many people can walk here now and not have to depend on cars. So we love that part of it. And just adding a library to your city is adding a great value for so many people. 둘루스시는 도시 계획에 따라 시 곳곳을 도보로 다닐 수 있도록 재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귀네 카운티 공립 도서관 놀크로스점은 현재 재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KTN 뉴스 수봉입니다.